우리가 추가했던 non-visible 컴포넌트 중에서 location sensor가 있죠. 로케이션 센서는 지금 그 스마트폰이 위치한 장소, 그 위치를 알려주는,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지금 어디 있으니까 지금 뭐 종강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종로 삼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내줄 수가 있죠. 그것도 자동으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로케이션 센서를 선택해서 첫 번째 있는 로케이션 체인지 더 요구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when location sense 1이 dot location changed,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위치가 변동되었을 때, 그럴 때 do 뭘 하란 말이죠. 근데 스마트폰에 있는 위치 감지 센서는 스마트폰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은 위도, 경도, 고도, 그러니까 latitude, longitude, altitude, 위도, 경도, 고도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속도, 스피드까지 같이 정보를 우리가 가져와요. 정보를 가져와서 여기 location sense 1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데 자, 이것을 가져와서 이것을 이 내용을 나중에 우리가 문자 메시지 여기다가 텍스트 메시지 보낼 때 샌드 메시지 할 때 이걸 보내줄 거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뭐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어디쯤이야? 이렇게 올 수도 있고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어디 있습니다. 뭐 지금 어디를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보, 위치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하는 그 방법이 방금 봤던 요 TinyDB 여기다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죠. 그죠? 저장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꺼내와서 응답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요 단가지 방법이고 또 두 번째 방법은 글로벌 베리어블을 이용하는 거죠. 볼까요? 자, initialize 글로벌 베리어블에서 지금 현재 위치, 그죠? current location 현재 위치입니다. 를 일단은 뭐 null 지금 아무것도 없죠. 빙글로 해놓고 그러면은 initialize global current location을 null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location sensor에서 가져온 이것을 이 variable, 그죠? variable 중에서 set이죠. set을 가져와서 set 우리가 만들어둔 global current location 현재 위치, 현재 위치를 location sensor에서 가져온 이 값들로 넣는 거죠. 그죠? location sensor에서 가져온 값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의 current address예요. 현재 위치입니다. 현재 위치는 그럼 어떻게 하는? 현재 주소예요. 주소. 그러니까 재밌는 건데 위도, 경도, 고도 정보를 알면은 거기가 주소로서 어딘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 제주도의 위도, 북위 몇 도, 경도 뭐 몇 도, 고도 몇 도면은 거기는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해그럼 전망대 이렇게 주소가 딱 나와요. 이것이 이제 current address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global current location이라고 하는 변수, 우리가 만들어놓은 글로벌 변수에다가 우리 스마트폰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이게 들어가는 거죠. 똥똥똥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정보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스마트폰이 움직일 때마다, 그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던 위치, 그죠? 제일 마지막에 있던 위치가 여기에 current location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current location 값을 가져온 다음에 이 녀석을 우리가 send 메시지 할 때 같이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에다가 조인해서 하나 더 해서 요거 current location을 뜨면은 자, 지금 위치, 그죠? 아니죠. 이거는 지금 읽는 내용이네. 읽는 내용이고 send 메시지에다가 같이 보내줘야 됩니다. send 메시지에 지금 들어갈 만한 장소가 마땅찮은데 요것을 넣는 데를 어디다 넣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적당한 곳에 글로벌 current 메시지가 응답 메시지로 날아갈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퀴즈입니다.